정답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조난자가 있는 것을 알려줬어. 아니, 현전은 이제 이 산에 올 수 없어. 저 산은 부르지 않았지. 뭐라고? 아, 진짜. 뭐해? 뭐라니? 뭐해? 뭐하냐고? 뭔 몰라? 일하는데? 그래 좀 드라마에 일단 밝았으면 좋겠어. 자꾸 그러시면 밝게 찍게 되잖아. 너 진짜 돌 시간 아니야? 빨리 안 나와? 네, 잠시만요. 컷! 컷! 그 느낌이 제일 좋던데. 약간 이렇게 라이브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전에 것도 좋았어. 네. 시간에 뜨거울 때면 가서 던지면. 던지면. 바로 해도 돼. 네, 바로 해도 돼. 액션! 많이들 먹어. 우리 이강이 때문에 그냥 아주 고생들 많지. 파전 좋다. 야, 그래. 이강이 하면 그냥 파전이잖아. 야, 파전 예술이지. 파전지 그만 참아가. 무슨 파랑귀 왜 주셨어요? 얘가 이게 애드립이 중간에 막 들어가기 때문에 애드립을 약속해주시고. 네. 내 거야. 너 씨, 새우 끓여 먹어. 팀장님, 팀장답게 팀원을 좀 챙겨주고 그래야지 진짜. 나 이거 뭐 빨리 올라가야 돼. 아, 그건 네 설정이고. 말 이상하게 하네. 가시오. 천천히 가세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나 괜찮은데? 얘가 너무 잘해도 그렇잖아. 일단 오케이. 네, 오케이요. 다음부터 다음부터니까 안녕하세요. 배우 류승룡입니다. 네, 드라마 지리산에 처음 본문을 여는 그 지리산 관장 역을 맡았습니다. 지리산은 이승과 저승 사이 그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시나리오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은희 작가님 그리고 이응복 PD님, 주지훈 배우, 전지현 배우, 고정세 배우, 동일이 형. 이 작품에 같이 이렇게 작은 역이지만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